미국 금리 인상에 다음 달 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면서 한국 기업들 또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찾아온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폭탄을 들고 가는 우리 경제, 미국과의 금리를 맞출 수 있느냐 중요한 결정의 길에 섰습니다. 미국 금리를 따라가자니 가계대출에 폭탄이 위험하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외환이 유출될 수 있고 중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수출의 거래처 일부 후진국들 전세계 40여 개국은 이미 도산 위기에 빠지면서 수출 기업의 유동성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코로나 사태로 8천조 원 가까이 현금을 살포하면서 물가 폭등이 나타나 이를 잡겠다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 후진국들은 경제가 파탄 위기에 몰렸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상승과 식량 위기, 고금리의 물가 상승, 경기 둔화 압박에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